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었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로 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이집트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주퍼던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주님 죄된 것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서 회개함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로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더러운 생각들, 거룩하지 못한 심령들 주님 앞에 회개함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결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 모든 마음들과 더러운 죄악들, 더러운 생각들, 모든 육체의 정욕들, 더럽고 악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 갖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생각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고 막는 모든 악한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했던 모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르심에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하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비범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대다가 결국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집트에 있는 바로에게 다가갑니다. 바로에게 다가가서 자기 백성들을 보내달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굉장히 황당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던 모세가 강력한 제국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을 다 광야로 보내주라.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딱 전합니다. 바로 황당하겠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늙은 영감이 와가지고 갑자기 예배를 드리러 광야에 가겠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이 바로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대노에서 이들이 지금 한가하구나.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고 그들이 집을 직접 구해서 벽돌을 생산하라.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박합니다. 이런 사태가 모세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바로가 대노하고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압박하고 압제하는 것이죠. 이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등을 돌리고 왜 왔느냐? 네가 왜 와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의 눈에 벗어나게 해서 우리로 더 힘들게 하느냐?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어요. 하울링이 좀 너무 많이 울리는데 하울링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더 절망적이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등을 돌리고 바로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압제를 하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앞에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하나님께 주님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거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변명하고 핑계를 대다가 정말 굳은 결단을 하고 이집트에 왔어요.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꼬이는 거죠. 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의 부르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더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상황에 더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나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대답 좀 해주십시오. 어려웠겠죠. 우리가 이사를 한번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쌓여있는 짐을 버리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75세 때에 그 당시에 굉장히 먼 거리를 6개월, 1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근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심지어 여러분,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뛰어난 미모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긴다고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미쳤지. 내가 뭐하러 주님 말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절망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더 복지가 좋은 회사, 연봉이 더 좋은 회사를 포기하고 더 열악한 회사에 갔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회사에 월급이 안 나와. 제가 당한 일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이 회사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제가 11월 달 갔는데 제가 11월 달 간 그때에 월급이 일주일이 늦어지는 거예요. 불길한 징조를 경험했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고 개시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악화가 되는 거죠. 회사의 수익이 이상하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사업을 확장했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부르셔서 주님 만나게 하신 자매와 형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싸우는 거죠. 주님 부르심에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아침마다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소방님 진지를 잡수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장밋빛 인생일 줄 알았는데 찢고 뽑고 싸우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주님 왜 저 여자를 주셔가지고 저 남자를 주셔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지시네요.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왜 주님 백성들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많이 갑니까? 순종했어요. 상황이 또 꼬이는 거죠. 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부르심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인 거죠. 우린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지금?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나에게 여기 오게 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연출하시는 걸까? 여러분, 아마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모든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상황이 더 꼬이는 거죠.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연출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심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꼬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모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로 공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서적을 보고 성경책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책을 백날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지 않고 아무리 이성 세미나를 들어보십시오. 여자를 알 수 있는지, 남자를 알 수 있는지 모릅니다. 교제를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제를 하고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성 교제의 경험을 해봐야만 형제와 자매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공부로 이해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연출하시는가? 하나님을 당신에게 계시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고통과 절망스러운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고 상황이 꼬이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연출하시고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하세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계시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십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에게 말,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강한 손이 두 번 나옵니다.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능력, 이 능력을 바로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고통과 절망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안락하고 평안한 삶에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앞줄에 인해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열 가지 재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가축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애굽의 모든 민족이 보게 돼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 눈을 통해서 보게 되겠구나.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빼앗기게 돼요. 바로에게. 전 정말 가장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이거예요. 어떻게 60대 할머니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물이 뛰어가지고 바로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고 믿어지진 않고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60대 할매인데 할매.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돈이 많습니다.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내가 빼앗겼어요.
웬만한 다른 사람이 빼앗겨가면 그가 총을 칼을 들고 쫓아가서 빼앗아 올 텐데 엄청난 대제국의 바로왕이 빼앗아 갔어요. 손쓸 수가 없는 거죠. 아내가 바로의 궁에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미쳤지 내가 뭐하러 가나안 땅에 내가 정신이 홀렸지 내가 잘못 들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무슨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큰 재앙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막 얘기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주고 빨리 너의 네가 사는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황당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내려와서 거짓말했는데 아내가 잠시 빼앗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확 달라집니다. 13장에 가면 조카 룻과 아브라함이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하인들이 싸우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룻에게 네가 원하는 땅으로 아무 땅이나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택할 것이다. 목자에게 목초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초를 잘 골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거짓말을 했는데 로또에 당첨되는 할렐루야. 거짓말해서 남을 속이고 어리부리해서 아내 빼앗겼는데 로또에 당첨돼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시발점이 바로로부터 물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데 언제 경험하는가?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비전을 품고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요. 갑자기 엄청난 큰 태풍이 몰아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포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죄수인데 273명이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과 군인들과 죄수들 앞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너희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어젯밤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너희들 모두 살 것이다. 밥을 먹어라, 물을 먹어라, 짐을 버려라. 사도 바울의 말에 모두가 순종합니다. 결국 몰타섬에 도착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라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부르심의 자리가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고통과 절망스러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2절에 나는 여호와다의 네모콘을 쳐주시겠어요? 나는 여호와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냈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알리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과 인격을 대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뜻입니다. 과거에도 스스로 존재하셨고 현재에도 스스로 존재하고 미래에도 스스로 존재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었는데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400년 동안 이방 땅에 종로로 타다가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언약을 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번 약속을 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한 이 언약, 이 언약이 오늘 너희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여호와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400년 전에 약속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 기억을 해보세요.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초신자 때 기도 응답 잘 되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의 첫 그 기도 응답은 군대에서 군대. 군대에서 휴가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군대는 포사 휴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대대장님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 CCM 대회를 합니다. 저는 그때 예수를 물론 그 자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은 이유는 빵을 먹기 위해서, 소보로 빵을 먹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잠을, 주로 교회를 가는 이유는 잠을 자기 위해서예요. CCM대회, 주님이 CCM대회에서 1등을 해서 휴가를 가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CCM대회 참석, 제가 CCM대회 나갔어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데 하늘을 바라보라 두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섭리라 눈보라가 닥쳐와. 이 찬양 모르시나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저희 고참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달 고참. 그분과 의기투합해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민아, 네가 중간에 기도를 해야, 독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동이 되는 독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다 좋으니 일단 기도문을 써라. 저는 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전 신앙이 그때 거의 없었어요. 막 썼어요. 그런데 찬양송을 하고 간주 때 울먹이면서 하나님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막 독백을 하고 찬양을 끝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흘러서 1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들에 나가서는 지뢰를 찾아가지고 휴가를 왔다고 거짓말 하긴 했었는데 차마 제가 그 술자리에서 친구한테 CCM대회 나가서 1등을 해서 휴가를 갔다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로만 생각을 해요. 신앙의 초보일 때는 주님 공부를 열심히 할 테니 학점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 응답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성장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하나님에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게 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초기 때는 조금만 기도해도 금방금방 응답되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나는 약속을 하고 성취를 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물이 없는 곳과 척박한 땅을 200만 명이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삶의 자리가 찾아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임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항상 우리가 신앙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상황에 반응하느냐, 약속에 반응하느냐, 항상 이 갈림길에 서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경험한, 바로와 모세가 만나서 더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이것에 내가 반응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보낼 것이다, 그 약속에 반응할 것인지,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상황에 반응할 것이냐, 약속에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항상 상황은 우리 옆에 놓이게 됩니다. 갑자기 고통스러운 상황에 찾아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상황을 보고 낙심할 거냐? 좌절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거냐? 두 가지 주제에 선택해야 돼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상황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떼다. 우린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거 뭐죠? 상황에 반응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아낙 자손이 있긴 있다. 그들이 강력하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봤다.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약속에 반응하는, 약속에 반응. 여러분들 삶에 부르심의 자리에 고통과 절망을 주는 이유는 약속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상황에 반응하는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에 늘 갈등 가운데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서 군대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반응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스러운 부르심의 자리에 주님 무엇을 계시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계시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예,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주권을 계시합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6절부터 8절까지 이 한글 번역을 보면 뜻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7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압제에서 꺼내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세 번째, 큰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7절에 네 번째,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너희의 유업이 될 것이다. I will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모세가 만약에 바로에게 바로 왕이시여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했을 때 바로가 만약에 할렐루야 얼른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모세의 리더십은 대단하다 그리고 바로 폭군인 줄 알았는데 괜찮네 의외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광복절 되면 바로 왕과 모세의 어떤 기념비를 제작해서 그들을 칭송했겠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적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해방되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잘 안 나오네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인간이 죄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가운데 실수를 딱 한 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석에 대고 명령을 해라. 반석에 대고 물이 나와라.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라고 소리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때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혹전 이게 뭐가 그리 큰 죄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월권을 한 거예요. 월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처럼 자기가 화를 내고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두 번 칩니다. 월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월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노년에 사무엘 24장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요압에게. 너는 모든 지파에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라. 왜? 본인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얼마나 지금 민족이 강건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굉장히 싫어하셔서 다윗에게 징벌을 내리는데 인구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합니다. 월권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시작. 경주에서 이기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먹을 것이 생기는 것, 재물을 쌓는 것, 다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구나. 이 생각을 주님께서 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복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수고한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볼 때에 와, 사도 바울 대단하다, 하영조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병약한 몸으로 이렇게 교회를,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목회를 하셨는가, 목양을 하셨는가, 사도 바울 대단하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고린도 교회, 엄청난 교회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지 않느냐,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원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힘드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늘 싸울까? 왜 우리 부모님은 늘 싸울까? 왜 우리 가정은 사이가 좋지 않을까? 왜 주님 나를 인도하신 직장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부르심의 자리는 왜 이렇게 힘이 드나?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교회 영적 리더십으로 섬기는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가? 왜 부르심의 자리가 이렇게 힘이 드는가?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부러 그렇게 연출하신 거예요. 삶을, 상황을 일부러 연출을 하셨다고요. 그곳에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삶을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전 여러분 직장생활을 5년을 했어요.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생활 5년. 5년을 하고 목회를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목회가 힘들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어떨 때는 주님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은사도 없는데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참고로 저는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원래 제 기질이 사람에 별로 관심, 목회자가 사람에 관심이 없으면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로서 이거 생명 끝이에요. 저는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감정선이 무딥니다. 그러니까 자매의 그 예민한 감정선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주님 왜 이렇게 자매를 이렇게 복잡하게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의 대다수가 자매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선천적으로 목회자로서 예, 섬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냥 직장생활 하게 내버려뒀으면 저 잘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힘들 때마다 주님 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제가 고생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런 고백 많이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 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그 부르심의 자리에 고단함을 주고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는 것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당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민아, 내가 이런 존재다. 이런 하나님이다. 능력이 있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가 명확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어요. 삶이 굉장히 고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내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신기해요.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갔다면 그는 아마 열 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광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2015년도 한 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1번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된